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. 오늘은 이곳에 럭비 올림픽이 열리고 럭비의 역사를 잘 보여드린다는 영상을 만들어 공모합니다. 아들은 이곳에서도 즐거운 그림을 잘 그리고 있지요. 의사선생님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었어요. 럭비 올림픽이 열립니다. 주말이 되면 이곳에 표를 사는 사람들이 엄청 줄을 설 만큼 이 나라는 럭비를 참 좋아합니다. 팬클럽도 있고요. 집에 올블랙이라는 럭비팀을 응원하는 깃발을 걸어놓는 집도 있답니다. 이곳에서는 우리나라의 프로야구만큼 럭비를 참 좋아해요. 뉴질랜드는 럭비가 세계 1등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지 럭비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타카푸나 럭비 클럽을 보이시지요? 이곳에서는 동네마다 럭비 클럽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이들은 주말이 되면 이곳에서 럭비를 즐긴답니다. 럭비 유니폼들을 걸어 놓았지요. 럭비의 역사에 대한 사진들도 다 볼 수 있었어요. 굉장히 자랑스럽고 당당한 모습이네요. 이곳에 퍼프라고 하는 술집에서도 럭비를 같이 즐기자라는 거를 항상 걸어 놓아요. 이곳의 남자들은 럭비를 보면서 술집에서 같이 럭비를 보는 것을 참 좋아해요. 인조의 라이브 럭비라고 하지요. 이 시간에 럭비를 중계하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럭비를 본답니다. 뉴질랜드 올블랙이란 팀이 럭비로서 세계 1등이에요. 동네에서 아이들은 어느 곳에서나 럭비를 즐긴답니다. 올블랙 국기가 보이시지요? 올블랙 기를 걸어놓고 응원하는 팬들이 참 많아요. 차에도 올블랙을 달고 다니시는 분도 있더라고요. 지금 럭비를 하고 있는 운동장에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시지요? 학부모님들이 의자를 펼쳐놓고 다들 응원하고 계신답니다. 경기장의 모습이 참 즐거웠어요.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럭비를 참 즐겁게 관람하고 있답니다.
푸른 잔디밭이 있으면 어느 곳이나 이곳은 럭비를 참 좋아해요. 잔디밭에 새들도 럭비를 좋아하는지 같이 앉았네요. 럭비장의 모습이에요. 럭비장을 거리는 아들의 모습이네요. 새들도 아들과 함께 같이 걷고 있습니다. 럭비에 관한 동화책도 참 많아요. 럭비를 하는 모습들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. 이곳에서는 여자 럭비팀도 있어요. 여자 럭비팀도 정말 잘한답니다. 럭비를 하는 모습이 생동감 있게 잘 그려져 있지요.